절파고TV님께서 선익 시스템 올려주셨는데요. 네. 비중은 적어요. 8%. 근데 매수가 37,000원이 되겠습니다. 지금 31,450원. 아,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. 아, 오늘도 4.5% 빠집니다. 근데 이게 단시간 내에 급락했다. 네.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. 답답하다.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요.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죠. 전문가님, 선익 시스템인데요.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최근에 그 주가의 움직임 퍼포먼스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수주나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뭐 보니까 공급 계약 한 게 320억 정도 이틀 전에 했거든요. 그래서 주가가 이게 보시게 되면 그 이틀 전에 좀 올랐습니다. 네, 월요일 정도인데 한 8% 정도 올랐고. 320억이 보니까 매출액 대비 43%인데 상당히 많은 규모를 했죠. 이런 부분은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5월에도 보니까 이제 OLED 장비 쪽이니까 증착 장비 관련해가지고 75억 정도, 계약을 했고요. 그래서 이런 쪽은 상당히 뭐 좀 버틸 수 있는 원동력, 향후에 죽게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우선 선식 시스템이 주가가 올라왔던 내용이 뭐냐. 뭐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나왔느냐. 메타버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 종목이 그전부터 이런 퍼포먼스가 화려한 종목은 아니었거든요. 그 바람을 결국은 탔다고 좀 보여지는데, 지금은 그 향후에 나올 기대 추정치 실적에 비해서도요. 재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좀 과도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절파고TV님이라고 하셨나요? 37,000원에 잡으신 이유가 어떤 20일선과 60일선의 어떤 이동평균선, 하방 지지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사신 것 같은데 그 냉혹하게 좀 충원을 드리면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더 연마가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것은 버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31,00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